똑해 200, 8일차 세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역시 다르다. 어디에서? 능력에 있어서. 맛에 관한 능력, 맛보는 능력. 그리고, 그죠? 자, 이게 뭡니까? 병렬의 and가 나오고, 지금 뭡니까? In their ability to taste죠. 또 뭐다? 그들의 인내. 어떤 식물에 대한 인내, 그죠? 얘가 기억이면 얘가 니어야 되겠죠. 맛보는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죠? 어떤 식물에 대해서도, 그죠? 인내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맛은, 특정한 식물의 맛은, 특정한 식물의 맛은 한 장소에서 나오는 특정한 식물의 맛. 그러니까 전사자기 명사 나왔으니까 전사구가 되는데, 앞에 명사 있으니까 꾸며주면 되고, 또한번더 나왔네, 그죠? 한 장소의 특정 식물의 맛이 되겠죠. 다를지도 모른다. 조금, 뭐와는? 그것하고는, 그죠? 똑같은 식물의, 다른 장소에서의 똑같은 식물의 그것이 뭐죠? 맛이겠죠. 근데 이거 단순히 같아, 그죠? 다를지도 모른다. 식물의 맛이 다르게 난다, 그죠? 이것은 due to 뭐뭐 때문이다. 유전적인 변이 때문이다. 되게 조작 만들어진, 그죠? 다른, 뭐, 특징들에 의해서, 그죠? 되는 유전적인 변형 때문이다, 그죠? 그러므로, 정도는, 썬의 썬, 비트니스니까 쓴 거죠, 쓴맛, 그죠? 쓴맛. 쓴맛의 정도, 혹은, 온화합, 어디에서 많은 구성원들, 머스타드, 그죠? 돼지과의, 그죠? 쓴맛과, 그죠? 정도죠, 그죠? 정도. 뭐의 정도? 쓴맛, 그 기억. 또 뭐다? 온화한 맛, 그죠? 좀 온화한 맛, 마일드한 거, 그죠? 어차피 정도는 많은 구성원들, 그 머스타드나 데이지과의 식물들의 많은 구성원들의 온화한 맛과 쓴맛의 정도는, 그죠? 이 동사죠. 뭐 한다? 기인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식물 맛이, 그죠? 다르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죠? 화학적인 구성 성분, 토양의, 뭐와 함께, 다른 구성물질과 함께, 그죠? 더해졌던, 뭐에 의해서, 인간이나 동물에 의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맛에. 몇몇 식물들의 맛에. 특히, 더 작은 약초에서, 그죠? 보다 작은 약초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죠? Y의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즐긴다. 뭐를? 민들레를, 잎을 즐긴다. 그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싫어한다. 요까지는 뭐랬습니까? 요까지는 식물의 맛에 관해서 또 인간이죠. 지금 뭡니까? 인간이 다르겠잖아요. 그죠? 그들 스스로도 역시, 그죠? 역시 뭐다? 다르다. 능력, 맛을 보는 능력과, 그죠? 어떤 식물들의 그 식물에 대해서 뭐 쓰고 닮아서 인내가 다르다. 그죠? 인간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다? 그죠? 4번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너는, 그죠? 어디서일지도 모른다. 그죠? 맛의 에 대해서 어떤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맛을 단지 만 후에야 실험한 후에 엑스피리먼트 실험한 후에야 수확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저 기술의 을 실험한 후에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식물 얘기하다가 인간 이야기로 넘어오는 부분,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야라고 그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건 뭐다?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 그러시면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한 지역의 특정한 식물의 맛은 얘가 동사죠.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그죠? 뭐와는 그것, 똑같은 식물의 다른 지역에서의 똑같은 식물의 그것, 맛하고 다를지도 모른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유전적인 변이다. 대개 뭐다? 발생했던, 만들어졌죠, 그죠?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그죠? 다른 화, 뭐다? 다른 특징으로 나타내지는, 명백해지는, 그죠? 다른 특징에 의해서 명백해지는, 특성에서 명백해지는 유전적인 변이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정도는, 그죠? 정도. 뭐 좀, 쓰고, 그죠? 온화한 정도. 쓰고 온화한 정도는, 어디에서? 구성원에서, 무엇의 구성원입니까? 겨자와 돼지과의, 뭐, 식물, 돼지과 식물 있고, 겨자,
이 다 식용식물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의 그죠? 구성은 각각의 식물에서의 그죠? 쓰고 온화한 맛의 정도는 얘가 동사죠. 기인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유전 변입니다.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다. 그죠? attribute 하면 어디 어디에 기인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attribute 그죠? 얘 기인하고 한 것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죠? 화학적인 구성 성분은 토양 뭐와 함께 다른 구성 섭스탠스 물질들과 함께 그죠? 어떤 물질 더해졌던 그죠? 더해졌던 무엇에 인간과 동물에 의해서 더해진 다른 섭스탠스 물질들과 함께 토양의 구성 화학적 구성도 그죠? 어나 영향을 끼치다. 여기 뭡니까? A죠. 이렇게 동사로 쓴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어떻게 쓰면 이 effect로 쓰면 얘는 뭡니까? 그죠? 명사죠. 그래서 뭐가 have effect on을 써야 되는데 얘를 한 단어로 요로 쓰면 되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맛에 몇몇 식물 그죠? A 맛에 특히 뭐다 더 작은 약초에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역시 다르다. 이제 여기까지 뭐 했다? 식물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부터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역시 다르다. 어디에서? 그들의 능력, 맛보는 능력이죠. 맛보는 능력. 그리고 어디에서? 인내, 특정 식물에 대한 인내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몇몇은 뭐하고 몇몇은 뭐하고 안 해, 그죠? 아까 다시 설명한 거죠? 와일 반면에, 그죠? 몇몇 사람들은 즐긴다. 민들레 잎을 즐기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한다? 싫어한다. 무엇을? 그것들을 싫어합니다. 그죠? 민들레 이파리를 뭐한다? 싫어한다. 이거였죠, 그죠? 너는 획득할지도 모른다. 그죠? 맛을 어떤 특정한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맛을 얻을 수가 있다. 단지 only after 단지 뭐한 후에야? 실험을 한 후에야. 무엇을? 수확을 하고 그죠? 준비하는 기술을 실험한 후에야. 그죠? 특정 식물의 맛을 그죠? 획득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얻을지도 모른다는 거. 역시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